포항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 국비 1,300여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보한 예산은 전체 사업비 250억 원이 들어가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설계비 15억 원과 포항경찰관서 내진보강 58억 원, 포항교도소 내진보강 123억 원, 포항항 여객부두 내진보강 32억 원 등입니다. 또 한반도 지진단층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사업비 27억 5천만 원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